광교매신문 애독자와 광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을 걷다 뉴질랜드 밀포드 앤 루트번 트래킹 책자를 발간한 최이동 전남대 동창회 상임부회장을 초청 산사랑에 대한 얘기를 듣는 귀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부회장님. 예. 산에 대한 사랑이 아주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산 애호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산을 좋아하는 뭐 특별한 이유나 뭐 인연 같은 그런 것이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특별한 이제 이유나 인연이라고 하기에는 예. 조금 이제 천성 같아요. 예. 이제 유년 시절에 할아버지 산소가 증임사 위에 돌샘 약수터 예. 부근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학동 상거리까지밖에 버스가 안 가기 때문에 그 네다섯 살 때부터 거기를 왜 그렇게 형들을 따라갔는지 예. 형들은 안 데리고 갈라가지고 이제 예. 어린 동생이니까 예. 근데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시작된 게 산과 인연이 시작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산을 이제 오르기 시작한 부분이 중학교부터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동안에 이제 국내에 많은 산들을 올랐는데요. 그중에서 뭐 우리 저 독자들에게 좀 소개할 만한 산들이나 예. 아니면 특별히 인연이나 기억에 남는 그런 산들이 있으면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이제 중학교부터 등산을 이제 시작해 가지고 고등학교 가니까 형님께서 그 스웨덴의 유명한 옵티머스라는 예. 석유 바나를 사주셨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우리 그 시골에서 이제 오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자취한 학생들이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들이 매주 산에 가자고 나를 졸라가지고 네. 가서 무등산 이제 계곡에서 캠핑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산사랑이 시작됐죠. 근데 이제 가장 지금 이제 그 기억에 남는 산이라 한다면은 일본의 부갈프스의 정상이 이제 오쿠고 다카다케입니다. 네. 3190m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2000m를 넘어본 경험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5월 말에 갔는데 2000m가 넘어서니까 무릎 이상으로 이 눈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 만난 산악인들도 자기들도 전문 산악인들도 5월 말에는 그 오쿠고 다카다케를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 많은 경험을 하게 됐죠. 예. 그게 이제 그 해의 첫 산행이면서 고산에 대한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국내 산행을 뭐 많이 하셨을 텐데 예, 예. 국내 산도 좀 뭐 좀 기획하거나 아니면 우리 독자들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산들은 예. 좀 얘기해 주시죠. 역시 이제 국내 산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산이 있는데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들이 예. 역시 여러 가지 경관이나 또 이제 안전상의 문제나 가장 좋은 산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제 에피소드 하나는 제가 지리산 당일 종주를 예. 한 세 번 했어요. 1990년대.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제 지리산 종주길이 45km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당일 종주하면서 빨리 간 게 한 5시간 때 이렇게 당일 종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뭐 사람이 한 시간에 아무리 산길이라 해서 9km 간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때 지리산 이제 노고단 대표소에 근무하는 김순환 네. 지금 이제 작년에 정년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김순환 후배에게 이 산길이 안 맞는 것 같다. 45km라는 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그 김순환 후배가 50m 줄자로 그 노고단에서 천왕목까지 쟀죠. 거리를. 그래서 이제 그게 25km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번에 책을 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뉴질랜드 밀포드 앤 루트번 트래킹 예, 이 책자를 예. 보니까요. 저도 예. 그 감탄을 잘 만한 풍경들이 예.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를 가게 된 나름대로 사연하고 예. 가서 보니까 대체나 너무너무 좋더라. 뭐 이런 어떤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이제 80년 초부터 올간산을 구독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세계에 대한 산들에 대한 이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길로 뉴질랜드의 밀포드 트레킹을 이제 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1990년에 제가 이제 일본에 오고다카 다케를 갔다 오면서 그 다음에 대만 옥산을 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키나발루를 올랐는데 꼭 그 내 인생에서 한 번은 가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결심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워낙 지리적으로 우리하고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가는 게 이제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네. 제가 또 늘 바쁘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작년 2015년에는 네. 꼭 내가 가야 되겠다 네. 이런 결심을 하고 한 1년 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밀포드 트레킹은 사실은 그 11월 1일부터 예. 그 이듬해 4월 12일까지만 개방을 하는 코스입니다. 아. 그리고 이게 하루에 이제 90명을 받는데 이제 가이드 트레킹으로 50명, 프리 트레킹으로 이제 40명을 사전에 이제 등록을 예.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전에 거기 신청을 이미 했고 이제 가서 보니까 밀포드 트레킹은 이제 4박 5일을 하게 돼 있어요. 4박 5일을 하게 돼 있는데 전체 길이는 약 53.5km. 근데 최근에 재보니까 좀 더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130년 정도 트레킹 역사가 되기 때문에 53.5km를 지금도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동안에 길이 변하고 또 만년설이 있어서 이제 계곡이 범람하고 이래서 이제 좀 더 늘어난 거죠, 지금. 가서 보니까 이제 정말 온시의 자연이 1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보존되어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그 매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협곡을 걷는 길입니다. 이 밀포드라는 것은. 협곡을 걷고 제일 높은 곳이 이제 1150m 되는 이제 맥키눔 패스라는 곳을 넘어가는데 그 협곡의 양쪽으로 이제 화강암 산이 네. 약 1700m, 1700m 산이 쭉 산맥처럼 이제 늘어서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만년설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무수하게 많은 폭포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길 옆으로는 클린턴 협곡, 네. 맥키눔 패스를 넘어가면 아다강이라는 그 강이 흐르는데 네. 그 강이 정말 깨끗하고 옥빛의 네. 그런 이제 강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보는 이런 그 경치라는 것은 정말 지금 다녀와서도 생각해도 예. 행복감을 느낄 정도로 정말 멋진 그런 이제 코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이제 루트번 트레킹은 뉴질랜드에서 이제 8대 트레킹 코스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우리가 지리산 그 능선을 종주하는 것처럼 그 산 허리길을 종주하는 그런 이제 코스인데 약 32km입니다. 여기는 이제 2박 3일로 하는 거고 여기도 이제 주변 상군들이 만년설에 다 이제 이렇게 덮여 있어 가지고 너무나 그 아름답고 또 그리고 호수가 이제 많이 있는데 그 호수들이 만년설에 흐리는 물로 이루어진 호수기 때문에 너무 이제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이제 모습이었고요. 밀포드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밀포드 트레킹을 이제 개척한 사람은 퀸틴 맥키논이라는 사람인데 처음에 이제 영국 사람인 서덜랜드가 금광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밀포드 사운드로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폭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폭포가 멀리서 보니까 한 1km짜리 폭포로 이 사람이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서덜랜드 폭포인데 그래서 영국 정부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를 했죠. 1km짜리 폭포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영국 정부에도 이제 측량 기사를 보낸 겁니다. 네. 그래서 직접 재보니까 580m로 세계 다섯 번째로 큰 폭포로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 결국 그 폭포 관광을 위해서 길을 개척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개척한 사람은 퀸틴 맥키논이 이제 그 길을 개척했고 결국 퀸틴 맥키논은 거기에서 관광 가이드를 하다가 약 4년 후에 호수에서 배가 전복돼서 죽습니다. 예, 그런 이제 사연이 있네요. 예, 사연이 있는 것이죠. 보니까 저도 책자를 보니까 이 밀포드하고 루트번 이 풍경만 봐도 좋고 또 강물이 그 옷빛이라고 하고 예. 또 관광객들이 또 수영하는 그런 것도 유혹도 예. 느꼈다고 이런 예.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가봐야 될 네. 그런 트레킹 코스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 이제 가시면서도 우리 또 다른 일행분들도 있을 텐데 에피소드 하나만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간다 가니까 제 주변에 가까운 선배 한 분하고 후배 한 분이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들이 밀보드 트레킹 할 때 한 37명이 했는데 이제 거의 대부분이 외국 사람들이죠. 유럽에서 오신 분들, 또 호주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호주에서 오신 분들이 여자들인데 의사하고 변호사 한 분, 약사 한 분 이렇게 해서 여덟 분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중 다섯 분이 루트본 트레킹 같이 또 했어요. 같이 또. 예.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이제 배가 좀 나왔는데 산을 워낙 잘 타니까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직접 이야기는 못하고 우리 가이드를 통해서 저녁에 같이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또 루트본 트레킹을 재밌게 많이 하고 책에도 이제 그 사진 한 장 실어놨는데 특히 외국에 산을 오르면 또 외국 사람들하고 어떤 교류라든지 그렇죠. 민간 교류가 또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또 외국 산행은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더 듣고요. 우리 또 우리 그 부회장님은 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이제 국내 산도 많이 오르시고 또 산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들어보기만 해도 그런 것 같은데요. 산에 대한 나름대로 또 부회장님 가지고 계신 어떤 철학이라든가 산사랑 그걸 좀 이 기회에 예, 좀 예.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산을 인생과 많이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이 있고 정상에 오르면 반드시 내려와야 되고 산이란 것은 정상에 오른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안전하게 하산해야만 이제 산행이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우리 인생하고 비교해 보면 자기가 어떤 정상의 자리에 올랐을 때 욕심내지 않고 아름답게 그 내려오는 그런 이제 모습들. 근데 요즘 이제 사회가 그런 모습들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산을 다니면서 늘 느끼는 것은 산에 대해서 이제 겸손해야 된다는 이런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연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또 산에서 사고는 오를 때보다도 하산할 때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을 올랐다는 그 기쁨에 만취가 돼가지고 사실은 내려오면서 좀 산을 무시한다거나 이제 긴장을 늦추다가 이제 사고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에서는 우리 인생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요즘 사회는 이제 스트레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 속에서 이렇게 걷다 보면 자기의 건강도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혼자 산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산을 걸으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사색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쁜 이 일상을 살면서 이 산에서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우리 산을 권하고 싶습니다. 부장님 얘기 들으면 산을 통해서 건강과 또 사색 또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 아주 좋은 그런 취미일 수도 있지만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그 느낌이나 그렇습니다. 뭐 배워야 할 때점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광주는 또 무등산이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1000m가 넘는 이제 무등산이 있어서 저는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특히 이제 광주에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무등산 사랑, 무등산을 사랑하자 뭐 이런 캠페인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산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무등산 사랑, 그래도 이제 우리 지역민 입장에서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 좋은 말 한번 조언 한번 해주시죠. 무등산은 사실 우리 광주 나가 전남 분들에게는 정신적 지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책에서 이제 무등산을 소개할 때 그런 말을 썼는데 우리가 무등산은 뭐 우리 시대에 오르는 산이 아니고 정말 내가 손주가 있으면 어린 손주를 데리고도 올라야 될 그러니까 영원히 이 산을 아끼고 사랑해야 될 후손에게 물려줄 산이기 때문에 우리 산에 대한 그러한 그 정신적인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이제 산에 대한 이해라든가 또 이제 무등산이 우리 지역의 모산이기 때문에 모산이 주는 이제 그런 지역민들에게 주는 이제 그 정신적인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중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전국에 어느 산을 가보고 세계의 많은 산을 다녀봐도 우리 무등산처럼 사실 경관이 뛰어나고 훌륭한 산이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도심에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쭉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사실은 송원백화점 상무이사로 재직할 당시에 무등산 사랑운동을 전개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무등산이 갖는 우리의 그 정신적 가치와 경관적인 가치를 우리가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역설적이게 산을 사랑하면 그 산을 안 가는 게 옳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무등산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무등산 무돌길도 있고 또 이제 뭐 우리 광주 인근에 여러 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산의 오염은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냥 무등산을 그냥 운동 삼아 오르는 이런 산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그냥 둘레길이나 이렇게 무돌길 같은 거 걷고 무등산은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예, 갔으면 좋겠다. 예.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우리 부장님 말씀 들으면 산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또 이제 우리 산에 오르다 보면 안전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지 예. 않고 예. 무리하게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안전하게 산행하는 어떤 이제 방법이나 나름대로 요령 얘기해 주시죠. 제가 늘 이제 그 이야기하고 제가 또 적십자 주부산악회도 한 15년 정도 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산을 가는 것은 가장 이제 안전하게 하산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정상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꼭 정상을 목표로 이렇게 산행을 하지 마시고 자기 체력에 맞게 이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허리가 안 좋으시고 이런 분들은 급한 그 경사길을 오르고 내리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평탄한 우리가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길을 아름다운 길을 그냥 걷는 게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체력을 뭐 단련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조금 뭐 급한 경사길을 가도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하산할 때는 무리하게 빨리 하산하려고 하지 말고 이 관절에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하산하고 요즘에는 특히 스틱을 쓸 것을 저는 권합니다. 옛날에는 스틱을 안 쓴 사람이 산을 잘 탄 사람처럼 생각했는데 결국은 산을 오래 다니려면 스틱을 쓰는 게 훨씬 그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은 조그만 산을 가더라도 항상 그 긴장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그래요. 그 뒷산을 가더라도 꼭 장비를 챙겨서 가는데 우리는 그냥 슬리퍼 신고 가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예. 그 산에 대한 그런 생각은 조금 안전 위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상으로 최이동 전남대 상임부의장과의 산산하기단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